심피디님, 재미있는 연기 한번 할까요? 아니, 연기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할게. 아트폰 글로벤 하이루무진 의전용 전동 제시트가 있으면은 정말 편리한 점 한 가지. 서울에서 친구들 만났어. 아, 술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었어, 술을 많이. 근데 그 다음날 대전에서 일정이 있어. 집에까지 와야 돼. 그런데 어떡하죠? 대한민국에는 대리운전이 있죠. 우리 많은 기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데 그분들한테 도움을 청하죠. 카카오 탁 누르면은 대전까지 10에서 15만 원 정도 딱. 저는 어떻게 하죠? 술 깰 겸 딱 시트에 아트원 전동 시트에 딱 누워서 기사님한테 부탁드리고 딱 왔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집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오, 새벽 2시네. 아, 내려서 씻고 잠을 잤고 그 다음날 3시, 4시, 5, 6, 7, 8 일어나서 바로 출근하는 바로 그 차가 이렇게 하이루무진 플러스 아트원 전동 시트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오늘 영상 시작할까요?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요즘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룸은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이지 사용자의 용도는 다양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ABP 컬러 차량 출고 전인데요. 주로 회장님들이 많이 타는 차가 있죠. 바로 카니발 전동 시트가 포함된 하이리무진인데요. 이렇게 하이루프 디자인은 뭐 기아 순정 대비 디자인이 중요한 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GFRP 그리고 내부에 도포딘 이솔랏 단열재 정말 정말 여름에는 중요합니다. 왜냐? 철판 재질의 순정 하이루프와 GFRP 재질의 이솔랏 코팅이 된 거하고는 아마도 단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이 유리하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요. 자, 본 차량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은 늘 동일합니다. 새들 브라운 컬러, 기아 순정 하이루무진에는 없는 컬러죠.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고요. 이렇게 30mm 이상의 쿠션은 법킷, 목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운전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은 컬팅 자수 베이스에 이렇게 라인 매트 거의 대부분 비슷하죠. 그리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일렬에 장착된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무진의 특징.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거 뭐 있죠, 심피디님? 네온코프. 그렇죠. 제가 네온코프로도 설명을 해야죠. 자, 이렇게 건방지게 키가 들어가 있는데 키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키는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겨놓고요. 네온코블더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고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있는데 순정 하이루무진에 장착되는 네온코블더 부품과 동일하고 아트원에서는 글로벤 사업자 B2B를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질 때 실제로 골프 갈 때 아이스커피 딱 놓고 가면은 얼음 녹지 않고 한겨울에는 당연히 따뜻함이 유지되겠죠. 하이루무진의 네온 커블도 요즘은 아마 기본 장착으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2열로 들어가죠. 2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신발 벗고 사이드스텝 밟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은 자, 현재 전동 시트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3세대 때에도 사용했던 TS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인증시험이 되어 있는 전동 시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전동 시트를 보고 있죠. 많은 업체들도 아주 훌륭한 전동 시트, 의전용 시트를 하고 있는데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미 검증이 된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설명에 앞서서 네온 커블더 딱 뭐가 없네, 시트님. 한번 누르면 냉장. 그리고 이렇게 네온 커블더는 실제 순정 콘솔보다 한 요 정도로 뒤로 물려나 있죠. 그래서 뒷좌석에서 손으로 잡기도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아트 포켓, 그리고 하대 블랙 커튼. 햇빛이 너무 강하네. 완벽한 햇볕 차단 있는 거 당연하고요. 이 전동 시트가 보면은 운전석 뒤쪽은 최대한 뒤로 빠진 상태, 그리고 주석 뒤쪽은 최대한 앞으로 온 상태의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후 이동 등판 스위치가 모두 전동으로 되어 있죠. 7인승 릴렉션 시트는 버튼이 어디 있죠? 이쪽에 심피디님 그죠? 네, 지난번에 막 찾다가 손 안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딱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의전용 전동 시트. 제가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탄 상태에서도 우와
완전히 뭐 기분이 묘한데, 예, 이렇게 뒤로 완전히 최대한 뒤로 뺄 수가 있고요. 현재 다리가 떠 있죠. 다리가 떠 있으면 안 되죠. 바로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는데 언더 서포트 버튼을 앞으로 쭉 밀어주면은 이렇게 발이 쭉 올라옵니다. 물론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는 또 이렇게 옆으로 가서 막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훨씬 편고요. 또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와 더 편한 거 등판이 뒤로 완전히 우와 어디까지 넘어가나 봅시다. 완전히 뒤로 쭉 그만 가라 그만 오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오, 다 갔습니다. 즉 170도 정도까지 뒤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이 등판에는 안전벨트 자체 안전벨트가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승차 시에는 측면에 있는 안전벨트를 이용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자 이렇게 170도 누운 상태에서 자체 안전벨트를 하고 엄기사 갑시다. 대리운전 어우 너무 하여튼 뭐 이런 모드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 갈 때라든가 대리운전 할 때 뒤에 편안하게 사실 저 역시도 서울이나 출장 갔을 때 아니면 친구들 만나는 동창회 갔을 때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대전까지 대리운전을 해서 옵니다. 오면은 대전에 새벽 2시, 3시에 도착을 할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은 그 다음날 하루를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끔 이용하고 3세 때는 실제로 이 전동 시트를 제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게 없는 모드이죠. 그리고 바닥 쪽에 요트 바닥을 설명했죠. 이렇게 넓은 레그룸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됐기 때문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아주 간편하고 뭐 이거는 최장 20년 즉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할 정도로 꼼꼼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1열 2명 그리고 2열의 전동 시트 2명 그리고 후속 쪽이 궁금하시면은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가시죠 후속으로. 자 후속에서 설명 마무리합니다. 본 차량 특별히 설명할 게 없네요. 2열의 전동 시트 두 좌석 정말 편하죠. 170도까지 이렇게 뉘어지고요. 자 후속 쪽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품을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후속에는 2단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 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딱 되어 있죠. 양쪽에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하부 쪽에는 3D 매트를 빼내면은 이렇게 글루벤 수납함이 또 존재를 합니다. 즉 본 차량은 4인승 의전용 회장님들이 좋아하는 골프 모드가 되겠습니다. 골프백 실을적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충분히 들어가고 보스턴백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속에는 원목, 호두나무 이렇게 옷걸이까지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모니터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신PD님? 이렇게 후속 쪽이 현재 의자가 한 135도 정도가 뒤로 뉘어진 상태고요. 이렇게 스위치 패널도 한번 살짝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 컵홀더 그리고 전체가 움직입니다. 투원 전동 시트는 전체 시트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각각 승차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상부에는 이렇게 대형 모니터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모니터를 보면서 장거리 운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3세 때는 이런 모드를 썼었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뭐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대리운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즉 하루를 벌 수 있는 기회 이렇게 편안한 의전용 시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술을 드시고도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날을 벌 수 있는 모드라고 좀 설명을 한번 이상하게 해보는데 어떠신가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요. 자 이렇듯 아트원 글로벤 하이르무진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각각의 실내 구성 요소는 다 다릅니다. 자 오늘은 회장님들이 좋아하는 4인승 아마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모드를 한번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자 요즘 이렇게 기아 선주문 차량들 잔여 차량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빠른 출고 그리고 원하는 튜닝까지 모두 원스톱으로 해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